백남청 서울대 명예 교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에 계시다가 네, 일정이 무척 바쁘시네요.
금강대학교 박민수 공장입니다. 저는 은행 큰 스님과 숲세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직접 뵙기까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님께서 이 성인 한암대종사 최종 이제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이리 재본을 하셔서 저에게 부천의 글을 부탁을 하시는 공중한 서한을 보내주셔서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생의 인연이 아니고 전생의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주신 성인 한암 대종사 그 책을 그야말로 가슴속으로 이렇게 절규하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봤던 성인 한암 대종사 이 책은 단순한 붓으로 글로 쓰신 책이 아니고 우리 한국 불교사에서 오대산 월전사가 어떠한 종풍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지려고 하는지 그 깊은 정신세계를 우리 미래세대 젊은이들에게 또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세계에 널리 알리시겠다는 아마 여러 번 생의 그 약속을 원행 큰 스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쓰신 그래서 제가 추천서문에 그런 내용을 좀 언급했습니다. 이 책은 피로 쓰시고 혼으로 쓰시고 한암 스님과 타르 스님과 만화 스님에 대한 30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정신세계가 한국 불교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처절하게 유린당했는지를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학자로서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큰 스님께서 민족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대산 월종사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를 중흥하고 민족을 중흥하고 사상과 철학과 종교의 독립을 위해서 식당 올려주신 큰 스님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가장 평범한 언어로 가장 알기 쉬운 언어로 밝혀주셔서 대학에서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장으로서 정말 이 뜻깊은 자리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래세대들을 대신해서 오늘 원행 큰 스님께 삼배로 감사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은강기 총장님께서 큰절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하고 은행 큰스님은 앞으로 나오시죠. 네, 원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큰스님하고 총장님은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앞에 나와서 좌정만 해주십시오. 네. 지금 한 자리가 비하기 때문에 자리 비워주시면 돼요.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종규 회장께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김종규 회장님 가세요.
지금 축사하러 나오기. 우선 복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생각해서 가수로 생각해 주시고 술마들에서 무단 참배했다 이렇게 원행스님 정말 글자 그대로 먼 데서 돌아서 여기까지 오신 원행스님 정말 어느 단체나 어디 보면 국가도 보면 시조가 있고 하는데 초대 공경이시라고 하는 관음스님 말 성인의 반열에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원행스님의 기록을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오늘 올려드리는 그런 큰 잔치입니다. 분주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하람 대종사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사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년 흑호의 새해를 맞이하여 이 법석에 참석하시는 모든 사부 대중들께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바쁜 중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졸저 성인 한암 대종사를 출간하고 여기에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초대한 것은 나의 저작을 자랑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복이 있었는지 오지산 월정사에 출가하여 단어 큰스님과 만화 큰스님으로부터 서리빨 같은 지엄한 계율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두 분 큰스님들의 수행정신의 근원이 한암 대종사라고부터라는 것을 익히 잘 알지만 나의 부덕으로 집중하여 한암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영맹정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여느 사람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보다 어떠한 경지가 높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암 대종사님의 경지와 뜻에 더 가까이 갔다는 확신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그거를 잘 모른다는 데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불자님들과 또 여러 독자님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똑같은 발걸음으로 함께 그 어른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간절한 기원이 이 집필의 기원입니다. 한암 대종사는 금년으로 탄생 146주년이며 열반 71주년입니다. 1876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한암 스님은 태어나셨고 똑같은 해에 황해도 해주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나신 해입니다. 이 두 분은 우리 인류가 가장 큰 변화를 느끼며 어마어마한 재앙에 터졌던 20세기 초중반에 우리 민족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한암 대종사는 우리 정신사의 비폭력운동의 상징적 원리입니다. 동시대 인물로 인도의 마하마티 간디가 있습니다만 1869년에 태어난 간디는 영국 유학을 마치고 서양들이 자본과 과학적 우월함으로 무차별적 세계 정복을 일삼을 때 비폭력운동으로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한 대종사가 계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견성성군에 이른 분이었다고 생각하기에 표제를 성인 성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질병위기의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거대한 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오늘의 인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정신개혁혁명입니다. 물질과 과학 중심의 사고에서 영성을 되찾아 가치를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동학혁명과 촛불혁명 등을 통해 세계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의 자발적 참여정치를 실현하여 내 무진선한 법문무량선하 불도무상선성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행 큰... 됐습니까? 조금 됐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헤이, 헤이. 큐팅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한 대종사 출판 기념 법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께서는 안내에서 주차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아무쪼록 살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거 드릴게요. 또 필요하시면은 조금만 더 주세요.